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골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스윙은 이미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 다 보고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돼요. 멤버십에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옥선생은 스퀘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을 정렬해라, 뭐 엉덩이를 어떻게 해라, 어깨선을 맞춰라, 그리고 팔을 모아서 뭐 이렇게 페이스를 어떻게 정렬해라,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셋업은요, 공을 정말 잘 치는 프로들이 해야 되는 셋업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되는 상태로 셋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스퀘어로 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뭐 스퀘어로 놓고 발 11자로 두고 뭐 어깨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하고 탑에 올라가서도 스퀘어 되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런 동작들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선수들도 어떤 선수들이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칠 때 그린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핀으로 쳐줘야 되는, 우리 핀으로 쏜다고 그러잖아요. 핀으로 쏠 수밖에 없는, 즉 생계형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플레이 방식이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골프는 레저형 골프예요. 그런데 레저로 골프를 하는 사람들한테 생계형이라는 거는 뭐 못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레슨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계형 골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핀으로 쏴야 되는, 똑바로 쳐야 되는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들 세계에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골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퀘어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골프가 직선, 골프 스윙에서 직선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직선 구간이 뭐 낮고 길게 빼는 게 직선으로 뺍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 게 골프 스윙의 하나의 의미예요. 근데 직선으로 그리게 해요. 왜?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의 골프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움직임은 어떻게 들건 간에 이렇게 돌아요, 몸이. 그렇죠? 몸이 왼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방향이 똑바로 해요, 왼쪽이에요. 왼쪽입니다. 그럼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것부터 배웠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바로 치는 것부터 배웠죠? 어떻게? 스퀘어. 까불고 있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는 똑바로 놓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을 왼쪽으로 치려고 하는 시도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무슨 뭐 닫고 친다는 분들, 뭐 대전에서 이렇게 막 치는 분들, 그 중에 한 분도 또 이도현이라는 분을 제가 잘 알아서 그분이 나오시길래 유심히 봤는데 뭐 재밌더라고. 뭐 접근은 어쨌든 비슷했어. 근데 이제 끝까지 알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클럽 페이스 닫아야 돼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 있잖아요. 닫고 잡아야 돼요. 닫아놓고 치는 거예요. 어떻게 왼공이 왼쪽으로 가게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왼쪽으로 돌리고 있잖아.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퀘어라는 걸 무시하고 공을 왼쪽으로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야, 공이 기가 막히게 맞네. 기가 막히게 맞아.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놔요. 닫아놓고 계속 왼쪽으로 치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치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도는 것과 일치가 되는 방식으로 치고 싶은 만큼 왼쪽으로 칠 수 있게 돼요. 스퀘어 페이스? 스퀘어 페이스는 절대로 왼쪽으로 못 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해.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똑바로 쳐야지 왜 로테이션을 시켜? 안 그래요? 왼쪽으로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약간 클럽 페이스를 닫아 놓고 그 다음에 셋업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왼쪽으로 잘 치게 돼요. 왜? 클럽 페이스를 닫았으니까. 그럼 덜 닫아봐요. 덜 닫아. 이만큼 닫았던 걸 이만큼만 닫아봐요. 그럼 덜 닫아. 덜 닫고 또 왼쪽으로 쳐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덜 가겠죠? 또 그래, 클럽 페이스 덜 닫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움직임에는 뼛속까지 왼쪽으로 치려고 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퀘어로 나봐요. 이제 스퀘어 무섭지? 왼쪽으로 못 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스퀘어로 놓고 또 당겨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 지금 왼쪽으로 친 거예요. 근데 공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나가죠? 제발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왜 저한테 저희한테 이런 걸 알려줄까요?
그들은 왼쪽으로 치는 게 어려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뭐 들어오도 칠수 있어. 그런데 그린에 떨어지면 1m에 붙어야 되는 게좀 굴러서 4m에 붙어요. 그럼 버디기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바디턴 스윙을 얘기해요. 제가 이 바디턴도 얘기하겠지만 바디턴은요, 손 움직이지 말란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쓰지 마세요. 몸 쓰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핀으로 치게 하려고 꽉 잡고 이렇게 해서 핀으로 갖다 치는 거 알려주려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들은 생계형 골퍼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몸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거리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아, 클럽 페이스 닫고 왼쪽으로 쳐보는 거야. 근데 클럽 페이스 세우기 싫어. 그럼 오른쪽 보고 치는 거야. 막발 이렇게 빼면 어때? 이렇게 빼. 그러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샷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움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발 11자로 두세요. 엉덩이 돌려서 허리 세우세요. 그 다음에 팔 모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힘 잔뜩 들어가 있지. 빼고, 들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99.99%의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 그 레슨들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레슨들이에요. 그들은 핀에 못 붙이면 밥을 못 먹어. 우리가 뭐, 아, 일부 투어 뛴다고, 아, 이야, 대단하다. 프로님 대단해요. 뭘 대단해. 7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상금이 없는데. 그럼 자기 돈 꼬라 받고 다녀야 돼요. 경비 다 써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지. 또 숙소 잡아야지. 또 캐디 주급 줘야지. 그 이외에 또 얼마나 많아요. 또 결혼했으면 생계도 해야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핀으로 쏘지 않으면 상금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핀으로 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린으로 쏘면 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자신감 있게 칠수 있는 클럽 페이스 닫아놓고 치면서 왼쪽으로 내 몸이 도는 방향과 일정하게 돈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열어서 그거하고 자신 있게 똑같이 해서 또쭉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샷도 만들고, 아, 자유롭게 칠수 있는 재미있는 레저형 스윙과 레저형 골프가 있는데, 야, 이걸 뭐 백날 떠들어도 그게 옥스윙. 옥스윙의 출발점은 스퀘어가 아니에요. 옥스윙의 출발점은 헤드를 닫아놓고 왼쪽으로 치는 연습부터 해요. 근데 거리 하나도 줄지 않고 똑바로 치는 것까지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옥스윙 더 파이널 디 옥스윙입니다. 저희 멤버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호소하는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 많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해당 없는 여러분에 맞지 않는 옷 입지도 말고 스윙도 하지 마세요.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